진짜 끝까지 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이용하다 집중이 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승리밖에 못 했어요. 일단 4강 때 김문재랑 재경대가 잘 몰랐는데 체력을 증가해가지고 제가 선발투수 나갔었는데 체력이 좀 무서워가지고 1승 때에서는 일단 2이닝 맞고 그 이후로 이제 타선이 폭발했던 점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팀원들이 볼을 잘 걸어낸 다음에 주루 플레이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뛰어줬고 거기서 이제 타격까지 가져주니까 거기서 이제 매 순간 2이닝마다 괜찮았다는 제가 아무래도 포지션이 투수이기 때문에 던지는 거에도 잘 자신 있는데 제 무기가 그 직구인 만큼 가장 상대방이 무섭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던질 수 있고 변화고도 다른 투수들만큼 있지 않게 던질 수 있다는 거에 네,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올해 있어 가장 뜻깊었던 추억을 남겼고 내년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다음번에도 기회를 주세요.